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해서. 근데 제가 잠시 뭐 옛날에 그 아는 동생하고 호캉스 했던 영상에 보면은 그 동생이 진짜 바위의 꿈 빠순이였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거기 영상에 나도 바위의 꿈 빠순이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제가 파우더룸 채운다는 거 바위의 꿈 콜라겐 펌잉 미스트가 광고로 들어왔어요. 근데 너무 진짜 너무 감동받았던 게이 미스트만 소개해드리면 되는데 아이크림하고 앰플도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. 이걸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. 바이앳 곰 쓰시는 분들은 다 믿고 쓰는 바이앳 곰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3종 콜라겐 성분이 96.69%가 들어간 미스트라고 해요. 그래, 그 홈페이지, 상세 홈페이지를 봤는데, 이제 직원분들 쓴그 후기를 보면은 토너 대신 써도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땡기는데 토너 대신 한번 써줄까 합니다. 전 요즘 쓰리 스킨을 하고 있거든요. 3스킨 거.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자꾸 이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좁쌀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. 여기서 이 콜라겐 앰플을 주셨으니까 콜라겐 펌잉 앰플도 같이 써봤. 이것도 역시 딱 떨어뜨리자마자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. 근데 끈덕거리는 게 아니라 되게 피부에 흡수가 잘 돼요, 제품 자체가. 근데 수분감은 채워진 느낌. 오, 아이크림도 주셨으니까 아이크림도 한번 발라볼게요. 이게 원래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전에 발라야 되는 게 아이크림이래요. 이렇게. 이것도 되게 아이크림이 그 쫀쫀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흡수가 잘 되는 아이크림이에요. 전체적으로 이 콜라겐 펌잉 이 라인이 되게 끈덕끈덕거릴 것 같은 느낌의 제품인데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킨케어를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친구들 오기 전에 청소 빨리 하고, 제가 오전에 좀 일이 있어서 집을 청소를 한다면서 못했거든요. 그래서 청소를 재빠르게 하고 빨리 음식 준비도 하고 딸기 산책도 시키고. 산지? 사람이 있다가 이게 집주인을 위한 거라서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. 뭐하지?
말지. 진짜 다음 언니가 진짜 노력하면 좋아진다니까. 야 여기 나갈 수 있는데요? 나. 딸기야. 너가 이렇게 중요. 딸기야. 너가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니? 응? 까매가 지금 안 보여. 딸기야, 나 좀 비춰줄 수 없어? 응? 귀여워, 초토물게 해봐.